우리 오랜만에 젊은 강수상 기자에게 한번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아슬아슬한 말은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강수산입니다. 오늘 급하게 온다고 아무 생각 없이 뛰어왔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요, 박근혜 대통령 이외에는요, 박근혜 대통령 이 구명활동,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즉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전부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누구누구 이름 따서 무슨 무슨 당, 또 정치인 이름 하나 나와서 또 무슨 당, 당만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게 보수 분열이다, 보수 통폐합을 해야 된다, 그런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3년 전에 테이크를 들고 나온 이유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억울한 탄핵, 그리고 불법 탄핵 진실을 밝혀서 최소한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간된 도리를 해야 되는 단지 그 이유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테이크를 들고 나온 3년 전과 지금 테이크를 들고 나온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길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는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대해서, 사기 탄핵에 대해서 그래서 나왔는데, 지금은 이 순간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대한, 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그렇게 많이 불러질렀다, 그래서 나에게도 테이크 지분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와서 공천받기 위해서, 혹은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 나팔수 같은 말만 하면서 모든 테이크 애국시민들한테 전부 다 정치를 하게끔, 정치밖에 그 대안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거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저 집회에서 항상 나오는 선거 이야기, 그 선거 이야기라는 거는 정치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집회에서의 어떤 말해야 되는 여론을 전부 다 선거로 끌고 가서 정치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딱 이 수준입니다. 우리가 불법 탄핵에 대해서 밝혀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면은,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 혹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가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 순간에서 늘 항상 말씀하듯이, 여러분들, 총선 끝난 다음에 애국 보수 진영에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당이 되었든, 시민단체가 담당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각성해야 됩니다. 자, 대통령께서 선거에서 이겨라 이런 말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때, 지선 때, 그리고 이번 총선 때 메시지 전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내각제 세력들이 마지막 남은 관문에서, 이 관문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더 이상 정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디딤돌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지금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구출해야 된다, 이와 같은 논리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 대통령 인권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정치인 중에서 지금 그 300명에 달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서 전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 믿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구명활동 및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석방 외에는 저 북한으로 자유통일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고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선거철이죠. 그리고 조만간에 총선이 치러집니다. 누군가는 당선이 돼서 환호의 웃음, 그리고 다른 이는 낙선이 돼서 다음 기회를 노리겠죠. 그런데요, 정치인들이요, 항상 선거 때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이름 고려합니다. 대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출당, 박근혜 대통령을 제명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때, 그때에도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파는 그 사람들 선거 끝 다음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또 있었죠. 총선에도 똑같이 선거 시작하기 전에 박근혜 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파리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의 박근혜 충신 놀이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걸 반드시 이 시점에 들어와서 우리 열심히 그 지점까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는 이 순간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선거로 눈을 돌렸지만은 종북 주사파 좌익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선거 끝난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또 우리 쪽에서는 문재인 나빠요, 문재인 싫어요, 그거 언제까지 하고 있을 겁니까? 그거 가지고 종북 주사파들이 사라집니까? 그냥 웃을 뿐이죠. 자,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구호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 손석희 구속입니다. 손석희라고 강수산이 지르면은 구속이라고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손석희! 구속하고 감옥에 보내고 처형까지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Thank you.
안녕하세요, 강수산입니다. 오늘 급하게 온다고 아무 생각 없이 뛰어왔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요, 박근혜 대통령 이외에는요, 박근혜 대통령 이 구명활동,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즉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전부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누구누구 이름 따서 무슨 무슨 당, 또 정치인 이름 하나 나와서 또 무슨 당, 당만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게 보수 분열이다, 보수 통폐합을 해야 된다, 그런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3년 전에 테이프를 들고 나온 이유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억울한 탄핵, 그리고 불법 탄핵 진실을 밝혀서 최소한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간된 도리를 해야 되는 단지 그 이유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테이프기를 들고 나온 3년 전과 지금 테이프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길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는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대해서, 사기 탄핵에 대해서 그래서 나왔는데, 지금은 이 순간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대한, 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그렇게 많이 불러질렀다, 그래서 나에게도 테이크 지분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와서 공천받기 위해서, 혹은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 나팔수 같은 말만 하면서 모든 테이크 애국시민들한테 전부 다 정치를 하게끔, 정치밖에 그 대안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것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저 집회에서 항상 나오는 선거 이야기, 그 선거 이야기라는 것은 정치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집회에서의 어떤 말해야 되는 여론을 전부 다 선거로 끌고 가서 정치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딱 이 수준입니다. 우리가 불법 탄핵에 대해서 밝혀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면은,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 혹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가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 순간에서 늘 항상 말씀하듯이, 여러분들, 총선 끝난 다음에 애국 보수 진영에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당이 되었든, 시민단체가 담당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각성해야 됩니다. 자, 대통령께서 선거에서 이겨라 이런 말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때, 지선 때, 그리고 이번 총선 때 메시지 전달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내각제 세력들이 마지막 남은 관문에서, 이 관문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더 이상 정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디딤돌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지금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구출해야 된다, 이와 같은 논리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 대통령 인권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정치인 중에서 지금 그 300명에 달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서 전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 믿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구명활동 및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석방 외에는 저 북한으로 자유 통일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고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선거철이죠. 그리고 조만간에 총선이 치러집니다. 누군가는 당선이 돼서 환호의 웃음, 그리고 다른 이는 낙선이 돼서 다음 기회를 노리겠죠. 그런데요, 정치인들이요, 항상 선거 때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이름 불러합니다. 대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출당, 박근혜 대통령을 제명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때,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파는 그 사람들 선거 끝 다음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또 있었죠. 총선에도 똑같이 선거 시작하기 전에 박근혜 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파리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의 박근혜 충신 놀이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걸 반드시 이 시점에 들어와서 우리 열심히 그 지점까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는 이 순간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선거로 눈을 돌렸지만은 종북 주사파 좌익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선거 끝난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또 우리 쪽에서는 문재인 나빠요, 문재인 싫어요, 그거 언제까지 하고 있을 겁니까? 그거 가지고 종북 주사파들이 사라집니까? 그냥 웃을 뿐이죠. 자,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구호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 손석희 구속입니다. 손석희라고 강수산이 지르면은 구속이라고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손석희! 구속하고 감옥에 보내고 처형까지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